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오랫동안 그 존재 자체를 입에 담는 게 금기였습니다. 이름하여 북파 공작원. 무자비하고 잔인해지는 것만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배우면서 다듬어진 최고의 인간 병기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망가진 몸과 황폐해진 정신. 그들은 한결같이 국가에 속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몸서리치는 그들의 분노의 까닭을 조능희 박건식 PD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개막일이었던 지난 9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때아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일대 격전을 벌인 이날 시위의 주인공들은 북파 공작원. 음지에서 숨어있던 이들이 실체 인정과 명예회복을 외치며 또다시 거리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가스통까지 휘두르며 진압 경찰에 대항하는 이들의 과격한 시위에 시민들은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과 경찰의 대결은 시가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가피한 저항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맹수가 아니었죠. 원래는 착실하고 건실한 청년들이었죠. 국가가 맹수로 변모를 시켜놓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다가 어느 날 도시 한복판에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 맹수가 수백 명이 보글보글하는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설악 동주에는 이들이 인권유린을 당하며 맹수처럼 키워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상부 보고를 위해 이들 부대에서 자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입수, 공개한 테이프에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훈련들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역기요? 내 훈련돼 있을 때 안 잊어먹는데 내 동기 편석이라는 애가 좀 약했어요. 이 팔심이. 걔가 들다가 못 드니까 예? 꽂을 때 있죠. 꽂을 때 연탄불에다가 시뻘거 걔가 좀 팔을 찢어요. 들어요. 그럼 막 다 들고 내려요. 얼리고 있다가 내리면 가슴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바늘이 춤을 춰요. 허벅지에서 자동으로 올라가야죠. 들렀다 안 내리며도 찌르고 안 올려도 찌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찌르면 올라가더라고요. 뭐 말로서 해갖고 뭐 해라 할 정도로 그런 그 뭐 무술이나 구보가 아니니까요. 인간 한계를 넘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자비함과 잔인함은 북파 공작원들에게 요구된 덕목이었습니다. 시설 내의 각종 구호에는 무자비와 잔인이 항상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도로 잔인해지고 악랄해지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성이 개입이 된다라는 것은 도저히 그 어려운 임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계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 가서 죽어. 그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죠.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훈련소에서 대원들은 가혹행위를 당하며 살인병기로 키워졌습니다. 거기에 인간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김규철 씨도 그곳에서 꼬박 30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말았습니다. 기철이 왔는데요. 무료 새끼 왔습니다. 나이 먹고 빨리 죽어서 그때 가서 얘기 시커나 합시다, 엄마. 진짜. 30개월 동안 부모 얼굴 한번 볼 수 없이 감금되다시피 훈련을 받았던 그에게 기막힌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역을 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고향집. 부모님께 사전 예고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과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할머니 싫어지고 그 기철 저기 온대 해군 뛰어나오다가 그렇게 싫어진 거예요. 그게. 3년 동안 못 본 아들이 동네 입구에 들어섰다는 이웃사람들의 소리에 뛰어나오시던 어머니가 쓰러져 그대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3년을 한 번도 보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목소리도 한 번 못 들어봤으니까 한정해지 아니에요? 어느 부모고? 나부터도 1년을 있어도 이게 환장을 할 텐데 3년을 그렇게 귀경도 못했는데 그럼 환장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면회는커녕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도 애가 탈 만큼 아들을 무척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만약에 외출이라도 하루 왔다 가고 집에 와서 내 그 당시에 복무했던 그 사정 얘기를 하고 특성 얘기를 하고 사실 2차 조차에서 제가 못 오니까 분명히 살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런 얘기라도 했다면은 아마 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진짜 그게 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이들 대부분이 겪어야 했던 아픔 중 일부입니다. 심지어 부모의 사망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석 달 전에 돌아가셨다. 석 달 전에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집에 네가 가려면은 갈 수 있다. 탈령해가 가면 되는데 가도 흙에 묻힌 것밖에 못 본다. 무덤밖에 못 본다. 그런데 갔다가 올 거냐? 간다 해도 한 3일 정도면 잡힐 건데 네 인생은 그걸로 끝이다. 내 밑에 후배가 또 탈령을 하면서 와서 맞아 죽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탈령하는 걸 포기했지요. 부모 죽었다고 해고 알려주지도 않고 장례식 참석도 못하게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딨습니까 이게. 예? 이게 인간으로서 기본권이란 말이야. 이거 인간이라 인간 권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면 복무 기간 중 휴가, 외출은 물론 면회도 안 되는 부대에 그들은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 북파 공작원이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007 가방에 나올 때 휴가 나올 때 그 안에 돈을 가득 차서 나올 수 있다. 휴가는 내가 알기로는 휴가는 6개월 뒤에 첫 휴가 난 나온다고 들었걸랑요. 몇 개월만 기초 교육을 받고 서울 시내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복 입고 양복 입고 권총을 차고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훈련대 생활이 끝나면 기상대 같은 데 가지고 쌍권총 차고 근무 쓰는 줄 알았어요. 경비 쓰는 줄 알았다고요. 이들 대부분은 군대 갈 나이가 되어 병무청에 갔다가 속칭 물색관을 만나 속아서 지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게시판에 보고서 게시판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매직으로 특수요원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을 들어와가지고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듣고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물색관은 이들을 어떻게 모집했을까? 8,90년대 물색관으로 일했던 사람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복무 기간 동안 외출 외박 휴가가 없다는 걸 모른 채 들어가는 거죠? 알려지죠. 대부분 그 90% 이상이 다 그렇다고 봐요. 90%입니까? 거의 뭐 전 모르세요. 왜냐면 본인은 지역별로 밝혀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르쳐준 적 없죠? 네, 외출 외박 휴가가 없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요? 그걸 하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수요원, 즉 북파 공작원 물색은 철저하게 1대1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색 대상에게 내거는 조건은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 보안에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그 독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독학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보위원관이 야, 너같이 착신한 사람은 미국에 국비로 유학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 지원하려고 지원서를 쓰는데 어떤 사복 입은 사람이 오더니 막 야, 네 글씨 참 잘 쓰네. 응? 행진병으로 최고 편한 대로 빼줄게. 그러니까 뭐 기가 솔깃한 거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안치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게 나오면 충분히 네 목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목돈 지가지고 나중에 또 사회 나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어떤 사회 자금이 될 수 있다. 물색 대상에 대해 설명하던 그는 취재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게 원칙이 보면 가정 형편이 막 그런 어떤 먹고 살기 바쁜 정도로 그런 가정이 가장 안성맞춤이라고 했죠. 거절 출신으로서 시골에 사는 애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떤 좀 그런 계통이 있거나 군 뭐 고위층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자식이 중요한 게 할 때 가면 찾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찾으면 답변할 도리가 없으니까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시골에 있는 분들. 그렇죠. 가서 항의 못할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자제를. 그렇죠. 나중에 부모가 찾아오면 피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와서 쑤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하한 경우가 되든 간에 트집 잡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전병을 지원하러 병무청에 들렀다가 특수요원이라는 말에 넘어가 얼떨결에 북파공작원이 된 권태호 씨. 그 역시 물색관에 걸려들 당시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저를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는데 내가 버스를 탔는데 어머니가 따라오고 막 뛰어오시는 거 있죠. 버스를. 어머니에 대한 그 마지막 기억으로 그는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주 걔 때문에. 그래가지고 밤에 하루도 비가 오나 그냥 날이 좋나 중안수만 드리는 거예요. 중안수만 하루만 빼놓고 중안수만 드리고. 생사를 알 길 없는 아들 생각에 속이 타기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올려놓고 만져서.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아들의 행방. 가끔씩 오는 의례적인 편지로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을 겨우 달래며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제대한 지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대원들은 자신을 속인 물색관에 대한 원망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여기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만약에 그 사람이었다. 그럼 아마 사고를 쳐도 쳤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지금 제대해가지고 한 이틀 만에 부산에 그 정보사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뭐 좀 만나게만 해달라. 안 때리겠다. 한 열 번을 제가 찾아갔을 거예요. 뭐 지금도 만나면 아마 한 방에 어떻게 조질 생각이 먼저 앞서지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생각은 사실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분의 동생이나 형제였다면 그렇게 하셨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한테. 네, 쉽게 말해 돈 없고 백 없는 장정들을 가머니술로 꿰어서 데려왔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능희 PD,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예, 물론 국가의 도덕성이 결여된 군사 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아, 그런데 일단 훈련이 시작되면 이보다 더 참혹한 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고발하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물품들이 다 구타에 사용된 물건이란 얘기죠? 대체로 그런 종류들이지 이게 전부 다. 이외에 돌멩이도 있고 뭐 막 닥치는 대로 네? 병원 갔다 치료받고 내가 맞아서 껴 여기 쳐놓은 사람이 여기. 망치로 맞았어요? 이거 망치로 맞았어요. 아, 그럼 뼈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아 튀어나오죠. 예. 다 부러졌었는데 이거 뼈가 부러졌었는데 치료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주사 한 번도 못 맞았어요. 저는 이 헬마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칠 때 썼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가슴 아까 선배님 뭐 가슴 이걸로도 맞았지만은 이거 갖다 가슴 친다고 이렇게 내려 찍어서 열중샷 이 상태에서 뭐. 피하면은? 피하면은 이제 이런 뼈가 부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고 일단 맞고 자빠지는 거니까. 맞으면 튕겨나가죠. 탁 튕겨나가. 탁 맞으면 그 순간에 탁 튕겨나가버린다고 사람이. 이게 지금만 맞으면 죽을 거야. 이게 옆가리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맞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엉덩이는 물론 엉덩이 물론이고 이제 열중시에 놓고 이제 배, 뭐 가슴 사정 없죠. 막 배가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그걸 느끼지. 보통 이 세포 맞아 맞아가지고 머리가 좀 한쪽이 지금 이쪽으로 계속 지금 감각이 지금 좀 이렇게 좀 둔하죠 지금. 연탄 이거 찌개 있죠. 그 불로 지져가지고서는 딱한 거야. 배 대가지고 이게 상긴 상처예요 그때 때리다가 이게 안 일빠다니까 이게 사람이 맞으면 찌그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때리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찌그러진다니까 이게 한 보름 가까이 뭐 표준이 같이 섞여 놓을 정도니까 맞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반 분들하고는 저희들하고 좀 말씀드리기가 못한데 대원들이 털어놓는 구타의 경험은 도저히 방송에서 담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때려요? 아니 저것도 재밌어요. 밤에 팰 때는 특수훈련이야 특수훈련. 오늘은 특수훈련. 뭐가 특수훈련이냐. 적지에서 생포당하면 고문당한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거에 이기는 특수훈련이라 이러고 이제 펴주지는 거예요. 이제. 예?
저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 있는 동안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도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취급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살아온 것이 특혜라면 우리는 특혜예요. 멀쩡하게 온 것이. 물론 그러한 특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타를 당한 뒤 행방이 묘연해진 동료를 찾아 나선 대원들은 수소문 끝에 사라진 동료의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선배 대원이에요. 얘는 같이 또 생한 동기하고 부서답니다. 예. 갔다 와서 일찍에 뭐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갖고 아버님, 어머니 좀 편하게 살으시게 한다고 하더만.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 입대를 결심한 박한식 씨. 어머니는 아들의 사인을 내심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벌써 가니까 네. 서류를 딱 두 가지를 해놨더라고요. 벌써 네. 오, 이, 우리가 이제 죽었다고 해서 이제 이 서류를 기록불로 딱 보여주대요. 처음에 훈련받다 쓰러졌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그 뭐 그 화장실에 가서 쓰러졌다고 딱 이 딱 두 가지를 해 변명을 했더라고요. 네, 집에 갈래 안 갈래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저는 안 간다 그랬고 걔는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넌 안 되겠네 뭐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많이 맞고 나중에 또 체육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묶어버리죠. 이렇게 묶어놓고 몽둥이 갖고 막 때리죠. 온몸에 그러니까 그 잔 맞는 자체가 저희들 완전 생활이었다고 하면 되죠. 구타를 할 때 대원을 종종 매달아 두었던 샌드백. 북파 공작원들 사이에선 악명이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수갑을 채우고 샌드백 묶어놨었는데 얘가 화장실 간다더라고요. 화장실을 간다고 하는 애를 풀어주니까는 자기가 수갑을 풀고 했는데 아마 힘들었는가 체육관 그 백을 보고 돌진하더만 이제 자해를 했죠. 집에 가고 싶다던 박한식 씨는 결국 구타를 못 이겨 자해를 택했고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지 1년 후 사망했습니다. 대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81년 이후 약 10년간 구타로 인해 사망 및 장애를 입은 사람들만 2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북파 공작원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 구타를 증언하던 대원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자비한 훈련을 받던 중 훈련 중에 동기생을 때려 죽인 사건에 대하여 세상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탈영을 시도했다가 잡혀온 동기생을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집단 처형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를 똑똑히 봐라. 그리고 배신자는 너의 손으로 처단하며 북한에서 나 있을 법한 인민재판식의 직결체형을 종용하였습니다. 양심 선언은 여러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숨진 목철호 대원의 동기생들은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군대 가면 하얀 팬티 한 장 주는 거. 그것만 입혀 놔놓고 양쪽에 그 배구 우리 그 네트 묶는 다리 거기다가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이리 놔놓고 거기 한 사람 나와가지고 지명하면은 야 너 나와 하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때리는데 그거 못 들이팹니다. 맨정신으로는 그냥 두드리패지를 못합니다. 못 두드리패니까 저희 동기들한테 그냥 고나빨이고 그냥 뭐 애무심력이고 꽃게 자루 그 다음에 뭐 눈치 오는 늑가래 그런 거 갖고 저희들 동기들이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배신자를 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기생들은 4시간여 동안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원칙 끼고 맞다 보니까 저 배신자라는 그런 어떤 그 강박관념, 그 다음에 저놈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그 악랄한 감정이 생기더라고. 사이비자로 한 대를 후리치면은 여기 맨도칼로 가지고 살갗을 쫙 끈 것처럼 이렇게 터져 나간다고. 살갗이. 그걸 한 사람이 수십 대 때려야 30cm 정도 남거든. 이 동기가 얻어 맞으면서 동기들아 한 번만 살려주라 그런 절규를 하더라고. 절규를 제가 지금은 마흔이 넘어가지고
이런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동기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저절로. 저희들이 어리석었죠. 저희들이 바로 살인자 아닙니까? 기자회견 사흘 전에야 아버지는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들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두드려 타가니까네. 그건 뭐 그건 부모로서는 뭐 참말로 들으니 참 뼈가 부서지는 것 같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아들의 유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드물게 보내온 편지에 교도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던 아들을 무자비한 폭력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이 예견돼가 있고 그러한 이렇게 때려갖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지휘관을 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를 우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을 해야죠. 그러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취재진은 동료 김구원 씨를 통해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사람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구원이 구원이 내가 이야기 들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냐 뭐냐. 그냥 뺄까 싶었어요. 너 어느 병원에 있지? 내가 서울. 알았다. 내가 한번 갖고 와. 취재진이 잠시 후 직접 전화 접촉을 시도하자 그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제 근무 경력이 없는데 그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목초라든 이초라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여하튼 기관님께서 그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불명예를 당한다든지 또 손해를 당한다든지 할 때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책임을 지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부하들의 짓밟힌 인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박거식 PD, 이 증언을 듣다 보니까 국가 이름으로 자행된 참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은 그동안 남북이 분단된 상황을 빌미로 국가 권력에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북파 공작원이 등장한 것은 한국 전쟁의 와중이었습니다. 미군이 그 인종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갖다가 체포활동에 썼던 게 8.45 테러라고. 1951년에는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에 육군첩보부대, 즉 HID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적진 후방에 침투해 적을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립 초기였던 50년대에 폭파된 요원들은 상당수가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작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훈련도 없이 적지로 대거 투입됐습니다. 겨우 14살짜리 소년이 공작 요원으로 파견되는가 하면 50살이 넘은 사람도 공작원 명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16세 군대 가는 거 봤습니까? 17에 가는 거?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 뭐 돈 주고 멋지게 한다 이래서 갔더니 한국 전쟁 이후 20년 동안 실종된 북파 공작원은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50년대에 희생됐습니다. 50년대 막 이런 분들 또 60년대 초창기 이런 분들 보면은 특수한 임무 네가 어떤 걸 해갖고라는 임무 다행히 주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너 넘어가서 뭐라도 있으면 가져오라는 식의 임무였어요. 그 담배꽁초 쓰레기 한 주금 가져오기에 북한에 넘어간다는 건 너무 무의미하죠. 그건. 그러나 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더욱 강력한 첩보부대가 신설됐습니다. 일명 설악개발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외래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김신조 일당이 한경남도 거기에 1,2,4군 부대가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완전 섬멸을 보려고 제가 일개 팀을 데리고 똑같은 지형에서 279 고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저게 똑같은 게 지금 같은 영화 세트장을 똑같이 하는 거 내가 연습을 했어요.
남북 대결이 치열해질수록 북파 공작원들의 훈련 강도도 높아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보복 응징, 요인 납치, 그다음에 그 각 지피나 미사일기지, 통신기지 폭파, 순군사적인 시설이었어요. 요충지에 비행장이나. 당시 부여받은 목표물은 지금도 그 위치를 정확히 그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좌표로 YD386 226에 취한 내각 종합1호청사로서 부지 연결평 3,440평에 내가 서평행이에요. 김일성 관제부. 목표는 강원도 평강군 북한 제25사단 전차대를 습격 파괴. 목표는 국제선암 비행장, 좌표는 YD308417이었습니다. 목표는 국산 비행장 및 관제탑 탈출로 폭파했습니다. 그러나 북파 공작원의 존재는 남북 불가침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표면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들의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테러가 발생한 지 두 달 후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는 북한 간첩 두 명이 생포됐습니다. 이들은 고성능 무기들로 중무장한 남파 간첩이었습니다. 북에서 간첩이 내려올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다대포로 투입된 공작원들은 침투로에서 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12월의 검은 밤, 그들에겐 무장 간첩을 반드시 생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월 9일 날 아웅산 테러 사건 이후에 북한에 간첩이 했다는 걸 알지만은 증거가 없잖아요. 북한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생포를 해야 북한에서 했다는 걸 세계 망방이 알릴 것인데, 사살을 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고 밝히지 못했는데, 요번만큼은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무조건 생포를 하라. 화장실에 잠복한 대원들에게 주어진 것은 몽둥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적을 생포하기 위해 총을 쓰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경례사, 3일 밤 다대포 해안으로 침투하려던 국계 무장 간첩 2명을 우리 육군 초병이 발견. 먼저 그 2병이 어때요? 그러나 초병으로 알려진 그들은 사실은 북파 공작원들이었습니다. 예, 자측 매복제에 있던 병장 이기원입니다. 저는 그날 22시 30분경에 100m 지점에서 이상한 문체를 발견하여서 야간 투시경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니 바로 뒤에 있는 적은 그때 수리탄을 까들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또 아군이 적을 덮쳤습니다. 잡기는 우리가 잡았는데 생포도 우리가 했고 포상이 다 제각기였어요. 그때 웨스컴은 해안 초병이 근무수다가 격투 끝에 개머리판인가 뭘 해갖고 생포했다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참 웃긴 날이죠, 웃긴다고. 그 순간만큼 자기 목숨하고 바꿀 그 상관에 그거는 세상 어린애들도 방위병이 간첩 잡았다. 정보사인지 안기분지 모르지만 그렇게 발표하는 그 자체가 참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지난 수십 년간 북파 공작원들은 어려운 임무가 끝나자 말자 그 즉시 부대 밖으로 방출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그들에겐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대원들이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돈의 요구에 끌려서 진입도 하고 양순직 국회의원도 폭행도 하고 대선 때도 또 우리가 개입이 돼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활동도 했고 근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지만 또 거기서 또 그런 식으로 달콤하게 또 제의가 왔었고. 이미 한 번 그들을 속인 국가정보기관은 이들을 또다시 국내 공작에 이용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야당 총재도 이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주황대학교 북산에서 올라온 내려다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야간 정찰도 많이 하고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집에 들어왔을 때는 가서 나온 게 서류밖에 없어요. 서류 내용이 뭐냐면은 재계 쉽게 자기한테 정치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재계가 이제 어떤 명함 받아놓은 거 재계 명단 그런 거 이제 처리해 놓은 거 그것만 들고 나왔지 다른 거는 전혀 지도자도 모르게 그냥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거 배운 게 그거니까. 87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이들은 갖가지 국내 공작에 동원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B라. 그다음에 사생활이 복잡하다. 뭐 그런 걸 제작해서 농구 쪽에서 쭉 돌봤어요. 하여튼 서울 시내 전역을 다 뭐 돌면서 뿌렸는데 우리만 또 뿌리지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정권을 위협하는 야당 후보의 흑색 선전을 떠맡았지만 약속한 대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전혀 약속이 안 지켜지고 언제 반장식으로 그냥 아주 그때는 삐삐인데 삐삐 번호까지 다 바꿔버리고 어디 가서 찾을게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게 또 속았죠.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 문화의 비판적이었던 현직 기자에 대한 테러에도 북파 공작원들이 이용됐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들은 놀랍게도 서울 시내 안가에서 활동하던 현역 대원들이었습니다. 제가 명백히 이용당한 거예요, 우리 전부. 국가 처음에는 국가 기관에 사기당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기 영달을 위해서 친분 있는 걸 해갖고 사기치고. 정치가들이 이 정권 잡기 위해서 노름을 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 돼. 무엇 하나가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 그거까지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 돼. 우리는 생명을 바친 동료들이 있고 지뢰 밟아서 발이 부러지고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닥거려 줄 줄 모르는 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냐고.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국가안보를 위해서 길러진 인간 병기들이 정권안보를 위해서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박건식 PD, 이들의 그 제대 후 삶은 어땠습니까? 네. 북파공작원들은 아무런 사회적응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방치됐습니다.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이었습니다. 지난 2월 국방부 앞에선 난데없이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30년 전 공군 특수요원으로 폭파됐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남편은 실종 1년 만에 유해로 돌아왔습니다. 골반은 크고 작고 짝짝이고 갈비뼈도 몇 개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인수 못한다. 저게 뭐냐. 골반이 짝짝이면 병신이라는 거 아니냐. 너는 공군에는 병신도 공군에 채용을 하느냐. 난 인수 못한다.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신을 인수했지만 남편 조명환 씨는 군무를 이탈한 범죄자로 기록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놀면 그날은 저 우는 날이에요. 집안 밀린 거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했어요. 빨래나 외로 하시겠다. 네.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고 다 손빨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울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홀몸으로 자식들을 키워온 오은숙 씨는 막노동판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서운하신 점도 많으시겠네요. 네, 나는 태극기를 안 꼽은 사람이에요. 뭔 날이냐. 친척에게 신원 보정을 부탁하면서 남긴 말 한마디가 남편의 행방을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모두로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갈란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으면 애들이라도 훌륭하게 가르쳐놓지 않소. 그것만 해주세요. 갔다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 그래. 힘겨운 막노동보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북파 공작원을 바라보는 주변의 차디찬 시선이었습니다. 형제간들이 북파 간첩이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 잡아갈까 싶어서 그런지 오지도 못하게 해서 남 아무도 없는 데 와서 아니라고 살았잖아요. 지금 나주에 다 살고 있어요, 형제간들. 최근 북파 공작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족회 사무실에는 실종된 가족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 속상한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존자들은 그래도 살았으니까 우리는 언제 밝혀져도 밝혀져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유가족은 정보사에서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어디 가서네. 당신 남편이, 당신 자식이 북한에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는 증거 돼. 이 사람들이 무슨 수로 증거 될 거야. 원래 현충일에 제막된 북파 공작원들의 총원탑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유일한 기념비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동생을 찾으러 전국을 헤매다 이곳에 왔어야 동생 이름을 확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송시대가 여기 있어요. 한사코 감추기만 했던 명단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는 전혀 없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이것을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시대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확인을 해보겠다고 전사 통지서를 이번에 그래서 받았어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국가정보사령부에서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서, 탄원서 확인을 했을 때 일괄되게 없다, 없다,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잡아넣는다, 가족의 북파 공작원 한 근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한 거. 그러면서 수년을 끌어왔다는 거. 거기에 대한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봉은사 충령가게도 북파 공작원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실종으로 처리된 이들 공작원들의 가족들은 혹시라도 북쪽에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 때문에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에 130명이 살아있다고, 피포된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 유가족들은 다 그래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죠. 거기 130명 중에 내 식구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거기 있다고, 없다고 어떻게 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51년 한국전쟁 이듬해부터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까지 파견된 7,726명 중에서 130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고 또 명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 당국에서 유가족들에게 체포된 명단, 체포된 사실 자체를 지금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군 당국으로서 또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도 북파 공작원 경력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파편입니다.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걸리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더군다나 그 64년도께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정부서 측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인정을 안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우리는 정부가 버린 사람들이다. 38에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복 씨는 북파 공작원 임무를 끝낸 뒤에도 또 군대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예비군 공작원 생활을 마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준다는 약속만 믿고 훈련에 불참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돼버린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기록카드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피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북파 공작원들 취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기업에 다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중동에 나갈 수 있는 길만 막지 않고 고려원양 배만 탈 수 있는 것만 막지 않았어도 나 이렇게 원망 안 해요. 지금 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다 돈 벌어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막아놓고 이게 뭡니까 우리한테? 우리한테 총장을 나올 지금 언제고? 그건 술에 빠져 곰시대에서 내버려요. 지금 나요? 포장면서 간이 먹고 삽니다. 나보다 더 못하는 유머들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언제 지게 밀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뭐 어디에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전에 숨어 살아온 거, 그 누가 무서워합니까, 청춘을? 북파 공작원들 대부분이 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차준호 씨는 척추와 다리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마비가 아직도 남아있으시는 상황이죠. 네. 재밌는 것이 여기 부대원분들이 몇 분 뵀는데 하나같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찾기 힘들 정도예요. 어딘가 하나씩은 이상이 있고 원래 이 설악단에서 나온 사람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감싸준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뿐이 없어요. 특히 부인들. 그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천원이 폐인이 됐어요, 우리는요. 누구 하나 이 사회에 적응 못했을 거예요. 이들의 삶을 짓누르는 건 비단 육체적인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9년에 입대한 조재봉 씨는 전역 후 10년이 지나도록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역하기 전만 해도 그는 동기생들 사이에 만능 스포츠맨으로 통할 정도로 신체가 건장하고 활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처음에는 이 낙하산이 뛰어내리는 흉내 있죠. 그거를 흉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자기 기압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몸에. 부대에서 받은 훈련의 기억은 사회에 나왔어도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정세는 대부분의 대원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깥 사회로 던져진 특수요원들의 이상 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그런 어떤 군 생활에 있어서 있었던 일들을 그때 이제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심리적인 갈등 그리고 사회 적응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2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역 후에야 드러난 조재봉 씨의 정세는 증명이 어려워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으려 하지. 보상을 받아 내가 뭐 앞둥시 됐는데. 10세 정도의 정신 연령으로 태화한 채 간신히 단순 노동일만 하는 조재봉 씨. 혼자선 일을 못하는 상태라 형은 늘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자공과 사회의 그 차이점이 기준점이 1초예요, 우리는. 바로 1초 전에 북파공자공이었는데 1초 후에는 사회 민간인이 돼 있습니다. 과연 적응이 되겠느냐. 나올 때 담배값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전과자 우리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신원 깨끗하고 무지하게 깨끗해요. 진짜 순한 양들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진짜 한마디로 인간 병기가 돼서 나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와 전혀 접촉되지 않고 오로지 지시되는 행동 그런 것만 그 교육을 받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내팽개쳐진다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그 행동을 당연시하면서 사회에서 지낼 수밖에 없고 그러한 행동은 사회에서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고 처벌을 받는 거죠. 현재 북파공작원들은 폭력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실체 인정과 명예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단순간 한두 번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우리는 계속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시도를 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마련한 보상 방안이 일방적인 데다 실현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파공작원 문제가 공론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과연 정부가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공작원들 한자리에 모아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지체가 있다거나 육체적인 지체가 있는 분들한테 아프고 어려운 걸 어루만져줄 때 그게 바로 명예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정부가 비공개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파공작원 문제를 비공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또 50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파공작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네, 그동안 쉬쉬하며 일관하다 골마터진 문제라서 북파공작원들의 한맺힌 비극을 뒤늦게나마 공론화할 수 있는 현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안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인권을 짓밟는 행위들마저 합리화되고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희생은 숭고한 덕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로서도 그 희생에 마땅한 보상에 인색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